집이에요. 네. 웬 카메라가 여기죠. 저희들이 이태에 자주 가는. 네. 보시죠. 우리 단골집. 우리 단골집. 동방 단골집. 여기 진짜 맛있어요. 배고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또. 동방아. 갑시다. 5층이죠, 5층. 5층이에요. 5층. 그 유명한 이태볼. 어, 배고프다. 맛있겠다. 내가 되게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약간 빠적인 분위기가 나는 음식점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그러니까 이자카야 느낌인데 다양한 주류가 겸비된 프라이빗 예약제 레스토랑이에요. 어. 그대로 읽은 거 아닙니까? 엄살의 제주 식재료로만 쓰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정성이 담긴 현대적 감각의 한식 메뉴와 그 혼바 테이블에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다양한 오주 사왔다! 프라이빗 예약제 레스토랑! 여기 적혀있죠. 예. 아, 예.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오실 때부터 이런 자연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 유명한 여긴 이때뽀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되게 야. 많은데요? 어, 요거 좋아.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앉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우, 배고파. 배고파. 오. 여러분들 역시 오랜만에 오니까 좋긴 좋아. 여기가 최초로 네. 뒤 우리가 등을 보고 이제 카메라가 우리 등을 보고 하는 그런 토크. 네, 아, 이 가게가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또 이제 타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제가 또 한국에 들려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그죠? 라고 할 때는 꼭 이 식당에 와서 제가 한국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런 그럴 때도 있고 또 시상식 때 시상식 끝나고 뒷풀이 할 때 우선 이 가게 매니저분이 저희한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준비해주셨다고 하니까 우선 빨리 먹어보죠. 배도 고팠는데 저 매니저분 와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뭐야? 네, 잠시만요. 저희 혹시 가사를 사라는 막걸리 사라는 막걸리 잘생기셨어. 저희 식전주 사라는 막걸리는요 유리산이 풍부하 피로물질을 제거해가지고요 피부 미용이 좋다가 피부 미용에 또 귀가 팔럭거리네. 제가 요새 피부가 예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제가 개인적으로 피부가 요새 좀 안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마시기 전에 우리 뭐 얘기 하나 하고 마시죠. 그래도 그럴까? 구호 한번 외치죠. 먹나요? 뭐 색다른 거. 뭐 하죠? 색다른 거. 동방신기의 우정을 위하여. 아 좋다. 끝없는 우정을 위하여. 끝없는 그쵸? 우정을 오케이. 위하여. 자, 가자. 하나, 둘, 셋. 동방신기의 끝없는 우정을 위하여. 와. 치어스. 뭐라고 해? 치어스. 취했어요? 치어스. 이 알코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 막걸리는 제가 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약간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막걸리하고 좀 틀린 게 음료수 같은 느낌의 맛도 있어요. 얼음 알갱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톡톡 쏘는 맛도 있고 시원하고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뭐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진짜 좋아하는 거는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이게 외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겹살보다 더 좋은 고기들 많잖아요. 뭐 소고기 종류도 뭐 차돌박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이렇게 오랜만에 고기를 먹어야지 하면 삼겹살 다 먹고 나서 거기다 이제 밥을 먹고 네. 딱 먹을 때 그거를 못 잊어서 그쵸? 저는 삼겹살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닐까. 저희 드시면 다 좋고 싫고가 없잖아요 음식이. 그죠? 네. 저 요즘에 아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지금 꽂힌 음식 있어요. 뭐예요? 꼼장어. 뱀장어? 꼼장어. 꼼장어 아까 이거 있잖아요 장어. 장어. 이 장어를 그냥 소금구이 장어도 맛있는데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쫙 담가가지고 먹으면 근데 또 꼼장어랑은 또 다르죠 뱀이가. 그죠? 꼼장어 추천. 꼼장어를 정말 잘하는 곳은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그 100배, 10배 그 차이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 데 가면. 매콤한 게 그래도 안 그래도 맛있죠. 꼼장어.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메뉴가. 다음 메뉴, 마지막으로. 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 오면 만두를 먹어야 된다. 만두 왔다. 유황돼지. 유황돼지 야채로 제대로 먹는 거지. 얼마 전에 만두 먹었어. 손만두.
수죠, 수. 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저도 개인적으로 만드는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얘기하네.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야 돼. 이건 인건비가 높은 거예요. 이런 만두 좋아한다고. 이런 만두 음식 인건비가 높아요. 이런 만두 좋아한다고 전달 중이지. 자, 손만두 먹으라 했는데요. 자, 우선 자.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입니다. 시식을 한번 하고. 자, 한번 자 시식을. 만두. 왜냐면은 무엇보다도 만두가 왜 맛있냐면 아, 맛있겠다. 물론 안에도 꽉 차 있고. 이 만두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역시나 우리 한국 김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기가 많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여기 오면 항상 시키는 게 먼저 만두예요. 만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실례하겠습니다. 맥정구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임금이 수락상에 오른 궁중요리이고요. 네. 된장을 소스로 바른 다음에 참치세포. 임금님 수락상 메뉴. 어, 된장을 발라서 숯에다 구웠다고. 네, 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솔직히 저희가 토크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많이 나. 그냥 먹는 걸 하면서 토크를 한다는 게 힘들어요, 진짜. 저는 진짜 힘들어요. 아, 저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뭐예요? 저는요, 육회 좋아합니다. 광주 하면 육회죠. 아, 뭐 광주 육회도 맛있지만 서울 육회도 되게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육회가 지방마다 좀 맛이 틀린 거 알아요? 아, 네. 몰라요. 몰라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육회 맛있어요. 아, 진짜요? 광주 갈 때마다 저희가 육회를 먹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냥 육회도 맛이 없, 뭐 그냥 육회보다 더 맛있는 거는 광주를 가서 윤호영 아버님께서 사주신 육회. 그게 맛있어요. 그 아버지 말로는 그 산에서 바로 잡아서 소를 잡아가지고 바로 육회로 쓸어왔다는. 네. 그렇게. 요새 점점 광주 쪽에 소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육회 진짜 먹고 싶다, 광주 육회. 어. 진짜 맛있는데. 방금 먹었던 고기 맛있어. 맛있어. 이게 수창도 나면서 된장의 그. 어, 된장, 그 쌈장의 그 맛 살짝 나면서 수창이 되게 좋다. 진짜 맛있다. 여기 음식이 참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어, 분위기는 이사카야잖아요. 네. 근데 음식은 한국 전통 음식. 네. 난 솔직히 어머니의 밥상. 나는 요리 잘하잖아.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쵸. 이게 어디서 제가 어디서 요리를 배웠냐면 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 아니면 만드시는 모습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어머니 밥을 계속 먹잖아요. 그 맛을 계속 가를 보면서 그 맛을 계속 찾으면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 어머니 입맛이랑 똑같아지고 요리도 같아지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내가 제일 맛있었던 거는 솔직히 예전에 그냥 굉장히 바쁘게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정말 김치 딸랑하는 것으로 만들었던 김치찌개. 어, 김치 만들어 있는 김치찌개. 그렇죠. 아, 그래서 맛있는 거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거구나. 그게 아. 제일 어렸을 때도. 네, 그 어머님들 어머님의 밥상은 요리 이상이죠. 그냥 그죠? 사랑이죠. 무엇이 나와도 그래.